잠수가 임박한 영주댐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물지 문화재를 이관할 이주단지는 아직 매입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이관할 문화재 소유주들은 해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내 잠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영주 평원에 들어선 영주댐. 공사는 끝났고 머지않아 담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영주댐 상류, 벌써 해체됐어야 할 괴헌 고택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옆 덕산 고택도 마찬가지. 소유주들이 해체를 거부한 겁니다. 여름 홍수기 전 담수가 시작되면 이들 고택은 자칫 물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다급해진 수자원 공사. 고택이 침수되는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최소한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시설을 제 방으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택 소유주들은 왜 해체를 거부하고 있을까? 영주댐 수몰지 문화재 12동과 비지정 문화재 5동이 이관될 문화재 이주단지. 문화재 이관 공사가 진행돼야 할 시점인데 아직도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들이지도 안 하고 계약도 안 해놔놓고 무조건 집을 뜯어가지고 창고 보관하자 이거예요. 지금 그 부지가 정해진 지가 5년이 되었는데. 수자원 공사 이번엔 강제 수용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절대 공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수용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도 동반해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이주단지는 당초 다른 곳으로 예정됐다가 이곳으로 변경됐습니다. 처음 3만 평이던 면적도 세 번의 변경 끝에 가용 면적 1만 3천여 평으로 줄었습니다. 단지 지정과 보상 협의 모든 것이 서툴렀고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수자원 공사는 매번 법을 앞세웠고 수몰미는 협박으로 들었습니다. 감정이 상했고 상한 마음이 폭발했습니다.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해도 이건 10번도 더 할 수 있는 것을 5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압박을 들이합니다. 댐 건설은 국책 사업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크고 그래서 국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수몰민의 희생을 가볍게 취급할 일은 아닙니다. 수몰지 보상엔 재산과 함께 희생에 대한 보상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대의에 매몰된 나머지 보상 절차가 매끄럽지 못하면 더 큰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